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저자 홍태성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30선 문제풀이 시간이죠. 첫 번째로 제1과목 전자계산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 자료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를 다른 말로 이기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기종과는 상관이 없이 서로 다른 기종 이기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이 기종 간에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어요.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어찌됐든 다른 컴퓨터끼리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기종끼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료,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거는요. 우리가 호환이라고 그러죠. 이 호환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호환이라는 뜻 자체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갖다가 쓸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함께 쓴다는 얘기죠. 그럴 땐 반드시 호환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호환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특성에서 좀 어려운 의미, 호환성, 뭐 범용성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답번의 호환성이 되고요. 두 번째,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한다. 결국은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신뢰한다. 그래서 정답은 마찬가지로 답번에 신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는 컴퓨터 특성을 묻는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아울러 우리 특성 중에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범용성이라는 거. 이 범용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그 특수한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일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다른 말로 다목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용성이라는 거는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이 되는 특성이다. 범용성. 그래서 호환성, 신뢰성, 범용성은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울러 다른 특성들은 자동성이라든가 정확성, 신속성, 대용량성은 그 단어 의미만 보더라도 금방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인지 아시겠지만 호환, 신뢰, 범용성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3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되는 경로이다. 빔 부분에 알맞는 장치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 입력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나, 그렇죠? 명령, 자료가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라는 거죠. 바로 저장장치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저장장치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억장치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기억장치 개념보다는 주기억장치 개념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기억장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억장치로. 입력장치를 통해서 기억장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억장치로부터 무언가 나와서 출력장치로 나간다. 이러면 이제 1번에는 주기억장치가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기억장치에 입력이 된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번하고 라번은 자동 탈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먼저 볼까요? 3번을 보면은 제어 신호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제어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제어 신호가 나오는 장치는 무슨 장치다? 제어 장치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럼 3번에 제어 장치를 빼버린다면 나번은 아까 당연히 아니었었고 라번도 아니었었고 이렇게 되면 딱 두 번만 보더라도 정답은 다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있는 2번, 동그라미 2번은 당연히 연산장치가 되는데 왜 그런지 볼까요? 주기억장치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그 데이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다시 나가요. 그러면 결과를 내보내주는 거는 결국 어떤 연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연산장치.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주격장치고, 3번은 제어장치, 제어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건 바로 연산장치.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답원이 되겠네요. 아울러 이제 여기서 또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중앙처리장치를 CPU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CPU는 뭐가 또 CPU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 Central 중앙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Processing 처리죠? Unit, 그러면 작은 장치 유닛. 그래서 Central Processing Unit, CPU 좀 알고 가시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치, 우리가 이제 중앙처리장치라기보다는 CPU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여러분들 아마 CPU 컴퓨터 사실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CPU인데, CPU는 제주연이에요. 이렇게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적인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책에 여러분들 우리 암기 속속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 넣어드는 이유가 알기 쉽게 외우세요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 CPU는 제주연이에요. 제주연, 제주도에 가면 연이 많더라. 제주연, 그러죠? 우리 제주도 또 우리 이번에 좋은 일 있었죠? 제주도에 가면 연이 많더라. 제어장치, 주격장치, 연산장치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4번 문제 푸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2005년도 1월 달에 출제된 문제인데, 컴퓨터의 기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네모 속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입력 장치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고, 또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장치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우리 중앙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CPU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entral Processing Unit, 제주연, 그죠? 그러면 정답은 연산장치 나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CPU는 중앙처리장치다. 중앙처리장치는 제주연.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네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또 우리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중앙처리기의 제어 부분에 의해서 해독돼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우리 명령어가 영어로 인스트럭션이에요. 인스트럭션의 I. 그다음에 레지스터의 R. 뭐 IR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바로 IR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 출제 연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IR, Instruction Register, 명령 자체, Instruction이 명령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만 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IR, Instruction Register, 명령 Register. 어렵지 않죠? 자, 6번 문제 보세요. 또 이렇게 다른 의미로, 뭐 비슷한 문제인데, 이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오리지널 컨셉은 우리 쌍둥이 문제 컨셉이었어요.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해도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제어 장치 내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근데 영어로 안써 있어요. 그럼 더 좋죠. 명령어 레지스터 여러분들 뭐 그죠? 영어 약하신 분들은 또더 좋아하시겠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레지스터 이거 국어 시험 문제 같네요. 하지만 5번처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아울러 이 레지스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명령 레지스터 IR 해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이 프로그램 카운터죠. PC. 이 PC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PC방 갈때그 PC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예요. 뭐냐면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보관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PC. 다음에 수행할, next. 다음에 수행할, 뭐에? 명령의 주소를 기억한다. 다음에 어디 갈래? PC방.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MAR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대부분이 M은요, 메모리의 약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센스 좀 발휘하셔야 되겠죠? A는 10중 8구, 10개 중에 12개 얻으랬습니다. 어떤 분이 또 무슨 왜 10개 중에 12개냐 그러는데 그만큼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A는 거의 다 어드레스를 뜻하고 또 R은 레지스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한다. 뭐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냐?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A만 보더라도 아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은 걸 헷갈려 하시는데 도대체 레지스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주소를 좀 대보세요. 그러면 주소 딱 말씀하시죠. 근데 머릿속에 그 주소를 기억하는 뇌세포가 없으면 기억을 못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레지스터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뇌세포?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MBR 같은 경우는 M은 아까 메모리, R, 레지스터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B는 뭐냐? 설마 컴퓨터에서 비즈니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BUFFER, 버퍼입니다. 버퍼. 버퍼라는 거 어떤 완충 역할,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MAR 주소, MBR, 내용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산기 ACC 약자로 더 많이 썼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ACC 하고 그냥 목청 높여서 막 욕처럼 ACC 누산기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겁니다.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누산기 ACC 누산기로 시험 문제 낼 때도 있고요. ACC 또는 AC로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누산기 그 다음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용되는 레지스터고 또 메모리 레지스터라는 거는 기억하는 그 레지스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의 종류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산기 문제 바로 나왔네요.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 문제 누산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큐뮬레이터의 약자인데 ACC를 좀 더 알고 가셔야 되고 누산기 한번 볼까요?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연산장치의 핵심 레지스터로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의 중심이 된다? 연산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로 누산기가 ACC가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문제 그렇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됐었죠? 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산술연산 또는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맞죠? 뭐, 나머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7번이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8번,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연산의 중심, 바로 ACC, accumulator. 자, 여러분들 영어 모르면 또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8번이 정답, accumulator, ACC. 물론 영어 풀네임으로 다 모르셔도 아 ACC 어큐뮬레이터나 그렇게 공부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나다라 시험 문제에 뭐 AC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추잡스럽게 내지는 않아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8번의 정답 어큐뮬레이터 누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그 플립플롭 여러분들이 플립플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 플립플롭이라는 것도 문제에도 나오지만 이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고 여기서 1비트라는 건 0 또는 1이에요. 0이나 1이 아니고 0, 한 번은 0, 한 번은 1. 우리 불이 꺼졌다 켜졌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온오프 개념인데 이 플립플롭의 종류는 RS, JK, TD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플립플롭 그 다음에 GPR이라는 건데요. 이 General Purpose Register 약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General Register라고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GPR로 표현을 많이 해요. General Purpose Register,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그 범용 레지스터. 우리 아까 범용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목적. 그래서 그 General 플레임 나와 있네요. General Purpose Register 그래서 GPR 이렇게 쓰고 또는 GR 그래서 그 범용 레지스터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뭐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영어 단어 공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8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9번 문제 이제 불대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대수 이 불은 수학자 사람 이름이에요. 가겠습니다. 일단 합의 법칙이 있고 이제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더하기로 이루어졌다. 곱은 곱하기 점.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점으로 부울대수에서는 쓴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a 더하기 0이에요. a라는 어떤 변수에다 0을 둬요. 그러면 a가 된다. 무슨 의미냐면 이 a라는 이 변수에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a 더하기 0이 a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럼 a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0 더하기 0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요번엔 2를 집어넣어요. 1 더하기 0. 1 더하기 0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문제에서 그냥 0으로 붙박이기 때문에 00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A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에다가 0하고 1 번갈아 집어넣으세요 라고. 그래서 A에다 0 집어넣으니까 0 더하기 0은 0이고 1 더하기 0은 1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바로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A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0은 A다. 이해하셨나요? 나머지 게 다 그렇게 적용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A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A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그럼 0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고, 또 1을 집어넣는다. 1 더하기 1은 부울 됐기 때문에 2가 아니고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A 더하기 A도 마찬가지로 A. A에다가 0, 1, A에다가 0, 1, A에다 0, 1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또 A 더하기 A 반은 1이다라는 거죠. A에다가 A 반을 더하면 1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더 쉬운 게 뭐냐면, 집합 개념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나타냈죠. 만약에 전체 집합을 U라고 한다. 유니버셜. 그 중에서 얘를 A라고 한다면 A의 바라는 거는 A의 바 이렇게도 표시하고, 또는 A의 바 이렇게도 표시해요. 그러니까 A의 바라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A A 더하기, 그렇죠? A의 바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얘를 다 더하면 우리 전체 집합 U는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또 수학에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울 대수 우리 벤 다이어그램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복잡해 보이네요. 자, 코베 법칙 싹 지우고요. A 곱하기 0은 0이에요. 아까 곱하기를 점으로 표시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0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1 곱하기 0은 0. 0이죠? 그러니까 0에다 뭘 곱해도 다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A, 이 자리는 0으로 붙박이었기 때문에 A 곱하기 0은 뭐가 돼요? 둘 다 0 아닙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0은 0이 된다.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0하고 1을 번갈아가면서 대입시켜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1은 A가 되는 거고, A 곱하기 A는 A. 그러니까 요건 좀 여러분들 A 더하기 A는 A, A 곱하기 A는 A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A 반은 0이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부울대수의 정리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9번, 부울대수 정리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항상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A 더하기 A는 A, 방금 전에 공부했었고, 다음번에 A 곱하기 A는 A. 자, A에다가 1을 곱하면 A가 되는 거고, 세 번째, A 더하기 A는 아까 A 더하기 A도 A고 A 곱하기 A도 A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답원이 되겠네, 틀린 거. 그 다음 라번 1 더하기 A, A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라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혼돈 잘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문제 A 더하기 1은 1 또는 1 더하기 A는 1. 순서 바꿔도 뭐 상관없어요. 10번, 부울대수 정리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 자, 가겠습니다. 1에다가 A를 곱하면 뭐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1에다가 A를 곱하면 A가 된다. 맞잖아요. 또 0에다가 A를 곱한다. 요 이제 문제가 좀 추잡스럽게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A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지 아까 잘 나온다는 거, 1 더하기 A, A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아까 1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정답은 10번에 답원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라번 A에다가 0을 더하면 뭐가 된다? A에다 0 더하면 A가 된다.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문제에서 A 대신에 X라는 변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A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의 정답 다, 1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원이 되겠네요. 자, 부울대수 문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가 어디 있나요? 밑에 있네요. 자, 기본 논리 해로 우리 게이트죠.
게이트인데, 우리 교재 여러분들 게이트 부분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게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해가 쉽게 가게끔 제가 쉽게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재 1-32페이지죠? 32페이지죠? 기본 논리해로 우리 게이트에서부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교재 1-32페이지 2012년도 우리 이기적인 정보처리 기능사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논리 회로의 기본 소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낫 게이트, 인버터, 난드, 노아 게이트, XOR 게이트, XNOR 게이트, 이퀴밸런스 동치라고 그러죠. 출제된 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깨알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기출문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출제된 연도 제가 표기해드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 이해를 통한 숙지, 이해를 통한 암기가 중요해요. 자, 기본 논리 회로 게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그림의 게이트는 어떤 회로인가? 자, 이 그림은 무슨 게이트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면 전혀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XNOR, 그래서 이 X가 exclusive, 베타적인, 그죠? 베타적인, 서로 베타적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타적인 논리 앞, 다른 말로 XNOR은 이 베타적이라는 의미가 둘 중 하나의 값이 1일 때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다를 때 출력이 1이 된다라는 거죠.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논리식 같은 경우 보면 S는 A 곱하기 A바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바다. 결론적으로 베타적이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A하고 B의 동그라미 플러스 표시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답은 익스클루시브 베타적인 OR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오아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exclusive 오아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AND를 내오는 방법, 이게 AND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AND 게이트인데 이 AND 게이트는 AND에 이 D자를 땄다. D를 따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OR 게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에서 OR, 그죠? 이렇게 이 R자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돼요. 근데 OR의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exclusive OR이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이 아까 어디 있었나요? 위에 있었나요? 네, 여기 있네요. 12번. 진리표가 다음 표와 같이 되는 논리회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아까 베타적인 익스클루시브를 말씀드렸을 때 서로 다를 때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입력 A, 입력 B, 출력 S가 있을 때 둘 다 00이에요. 00일 땐 00, 0이고 결과가. 그 다음에 A가 0, B가 1이에요. 서로 다르죠. 그럴 때 1이 됐어요. 서로 다를 때 1이 되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서로 다를 때. 다음 거 볼까요?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이럴 때 또 1이네요. 자, 이것도 위치만 바뀌었지 결국 01일 때 1, 10일 때 1이 되네요. 서로 다를 때 1이 됐어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11 같을 때 0이에요. 아하,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 다를 때 베타적일 때 1이 되더라.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아죠.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아라는 걸 알아도 게이트를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답 피하기. 우리 이기적인 팁의 가장 큰 장점. 우리 오답 피하기. 이게 정답인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아닌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오답 피하기 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번은 AND 게이트죠. 아까 이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D자를 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나하고 같은데 이 앞에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가 붙어있으면 NOT, 낫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개념이죠. 제가 암기 속속에 넣어드렸죠. 뭔가 끝에 걸려있다. 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XNR이 되는 거고, 라번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붙어 있으면 이제 버퍼가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not involved 개념이에요. not gate 뭔가 걸려 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개념.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게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13번 문제가 어디 있나요? 밑에 있나요? 아, 밑에 있네요. 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본 논리로 해서 이제 낫 문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동그라미가 걸려있다라는 거, 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낫 게이트는 다른 말로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데, 입력값의 반대값이 출력된다. 입력값의 반대값이 출력되는 거. 보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진수에서 1의 보수를 구하는데 이용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보수를 구하는데 이용을 한다라는 거. 13번. 보기와 같은 도형과 관련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딱 A가 들어가서 이제 S가 나오는데, 만약에 A가 0이 들어갔다 그러면 1이 나오는 거고요. 1이 들어갔다 그러면 0이 나오죠. 반대가 나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라원 인버터. 만약에 낫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낫으로 안 나오고 인버터로 나와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저 OR 게이트 알자 따서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간 개념. 그 다음에 버퍼 없죠?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난드. 난드 같은 경우는 엔드에서 아까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낫 개념이니까 난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17번에 그 13번에 정답 인버터가 되겠네요. 인버터 다른 말 NOT 신경 쓰셔야 되겠죠. 14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지그재그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14번 입력단자와 출력단자가 반대가 되는 즉 0이면 1이고 1이면 0이 되는 회로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not gate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거, not gate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인버터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라는 거, 제가 여기 체크포인트 해드렸어요. 아울러, 보수에 대한 개념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not gate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 문제 푸는 속도 뭐 빠르지 않죠? 뭐 괜찮으시리라고 믿고요. 다소 쉬운 내용들에 대한 거는 좀 스피드 있게 스피드하게 좀 나가고요.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15번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는 건데 다음 회로에서 결과가 1이라는 건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0이라는 건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이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0과 1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1이라는 건 불이 들어와 있는 온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0이라는 거는 불이 나가 있는 오프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1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A 스위치, B 스위치거든요. 2라는 건 이제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이제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인데 문제는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A라는 스위치하고 B라는 스위치가 둘 다 이게 내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시죠. 뭐 요즘도 배우시나요? 이렇게 과학 시간에. 자, 아무튼 둘 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 온 상태에서만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상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1. 그러니까 반드시 둘 다 1, 1 상태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이 회로 서킷에 대한 결과는 뭐냐?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번 보면은 얘는 0이고 둘 다 이건 뭐 둘 다 0이에요. 얘는 0. 그러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는 A가 1이고 B가 1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노 잘 나와요. 그림의 전개 회로를 컴퓨터의 논리 회로로 치환하면 무엇이 되겠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우리 그 방금 전에 풀었던 이 회로를요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직렬 회로라고 그러죠. 우리 전기에서는 직렬 회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16번 같은 경우는 무슨 회로냐면요 병렬 회로예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직렬과 병렬의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16번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건전지 뜻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같은 개념이고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위치 1, 스위치 2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 그 온이 돼도
그렇죠. 불이 들어와요. 물론 직면회로보단 밝기 부분에서는 달라지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여기서 관심사라는 건 스위치 1, 스위치 2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온 상태가 돼도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 바로 무슨 게이트? 오화 아니겠습니까? 오화. 그죠? 엔드라는 건 반드시고 둘 다고 오알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고 16번의 정답은 오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체크포인트 해드렸죠. 전기 회로의 직렬과 병렬 회로. 그렇죠. 그래서 직렬의 개념은 엔드, 병렬의 개념은 바로 오알, 오화 게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 16번 같은 유형의 문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 제가 그 15번, 16번 같은 문제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혼돈이 오신대요. 시험장 가서 오히려 혼돈이 와서 틀리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보고 안 보셔서 그래요. 한두 번, 세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혼돈 없으실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반드시 맞추리라고 제가 여러분들 믿고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기네요. 반가상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 좀 제가 요약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가상기라는 건 뭐냐면요. 더해주는 기계, 그, 가상기라는 것 자체가, 이 용어 자체를 갖다가 몰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상기라는 건 가짜가 더할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ADDR. ADD가 더하다. 모든 영어 단어 뒤에 ER이나 OR이 붙은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기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컴퓨트는 계산하다. ER 붙어서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 전자계산기 말씀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dd 더해주는 기계거든요. 더해주는데 HALF, half, L이 묵음이에요. half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반가상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HA라고도 불러요. 하, 그죠? 물론 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HA, 하, 그 half에다 그래서 이제 반가상기인데 얘는 뭐냐면 이진수 한 자리에 A와 B를 더해요. 그 SUM이라는 게 이제 sum이란 합이란 뜻이 있는데 합과 자리 올림수 캐리 C를 표현해요. 이 캐리라는 영어 단어 의미는 이제 그렇죠. 반올림의 개념이에요. 올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가상기는 머릿속에 뭘, 뭐, 무엇을 먼저 외워야 되냐면 두 개의 입력 AB가 있고요. 또는 XY가 있고요. 출력 두 개. S하고 C. S는 sum, C는 캐리. 합과 자리 올림수다. 캐리다. 그 다음, AND 회로와 XOR 회로로 구성된다.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무조건 넣지 마시고요. 가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A에는 00, 01, 10, 11 이렇게 들어와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앞면은 1이라고 본다. 뒷면은 0으로 본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수예요. 그래서 00, 01, 10, 11. 이해하셨죠?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하고 0 더하면 뭐가 돼요? 0이죠. 자리 올림 없죠. 올라갈 게 없죠. 합이 0인데 뭐 자리 올림 줄게뭐 있어요. 0하고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죠? 자리 올림 없어요. 그 다음에 1하고 0 더하면요.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거고 자리 올림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1하고 1 더하면 뭐가 되느냐? 2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진수기 때문에, 이진수기 때문에 0이 되면서 자리 올림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두 개의 입력과 합과 C 생겨먹은 건 반가상기죠?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합 보세요, 합. 합 보니까 서로 다를 때 1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서로 우리 다를 때 베타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스클루시브. 아, 합은 그럼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리수, 그, 캐리를 보니까요. 얘는 언제 1이냐? 둘다 1일 때. 우리 둘다 1일 때 1인 거는 뭐다? 엔드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반가상기는 엔드 회로와 XOR 회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라 논리식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 XOR, X바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바. 이게 바로 XOR이고, 우리 동그라미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엔드는 A 곱하기 B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식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이
진리표도 알고 가셔야 되고 이 개념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방과상입니다. 중요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진리표에 의해 출력된 합은 베타적인 논리합 게이트의 진리표이고 자리 울림수는 논리고 엔드의 진리값과 같다. 이해하셨나요? 자, 방과상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7번, 18번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문제풀죠. 17번 방과상계의 논리 회로도에서 자리 울림에 발생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자리 울림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캐리. 그죠? 캐리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그렇죠. 1이 됐었죠. 무슨 게이트? 엔드 게이트다. 17번의 정답, 라번이 되겠네요. 18번,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무엇인가? 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 입력은 A, B이고 출력은 S, SUM, C는 캐리이다.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1이 됐고, 또 서로 같을 때 1이 되는 거, 정답은 반가상계가 된다라는 거죠. 알면 쉽지만 모르면 전혀 맞출 수 없는 문제들. 반가상계. 아울러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오답 피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가상계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반이었죠? 이제 FULL, FULL의 FULL, 꽉 찼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가상계는 두 개의 반가상계와, 반가상계 두 개와 한 개의 오화 게이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전가상계는 두 개의 반가상계, 그 다음에 무슨 게이트? 오화 게이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19번 여기 있네요. 자, 플립플롭 관련된 문제 나왔네요. 플립플롭.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의 비트, 그러니까 0 또는 1을 기억할 수 있는 최소의 기억 소자인데 종류는 RS, JK, 그 다음에 D, T.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RS, JK, TD, D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있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네 개 정도를 일단 압축을 좀 하겠습니다. 19번. 1비트 기억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온 문제죠. 1번의 누산기, 레지스터, 계전기, 플립플롭, 계정기. 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말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정답은 바로 1비트의 기억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플립플롭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1비트 0 또는 1을 기억하는 최소 소자다라는 거. 자, 누산기, 레지스터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요. 20번, 다음 중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RS, JK, TD, R이라는 레지스터는 없습니다. 항상 R로 나와요. 참 재밌어요. 20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21번 가겠습니다. 이제 JK 플립플롭인데 이 JK 플립플롭은 상당히 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이 참 좋군요. 그래서 JK 그렇게 또 외워주세요. 뭐 말씀드렸었는데 JK 플립플롭은요, 그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J가 1이고 K가 1이, K가 동시에 1일 때 반전이 된다. 뭐 이해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도 좀 먼저 알고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이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S set, R reset. set하고 reset이 동시에 1일 때는요. 도대체 얘가 감을 못 잡아요. 우리가 보통 set는 1의 개념이고, reset는 0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S도 1이고 R도 1이다 그러면 얘가,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1이에요. 이럴 때는요. 문제점. 부정이 생겨요. 뭐가? RS 플립플롭이. 얘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 문제가 있잖냐.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보안이 아니고 보완이에요. 보완을 한 플립플롭이 바로 JK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이 JK 플립플롭은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되어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아, 가장 좋군요. 그래서 JK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고 JK 둘 다 1일 때 아무튼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21번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입력값 JK의 입력 상태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보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반전하고 같은 뜻이에요. 반전 뒤집힌다는 얘기. 보수 뒤집어라. 0은 1로 1은 0으로 바로 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 보수 또는 반전이 일어나기 위한 그 JK의 입력 상태는 둘 다 1일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둘 다 1인 거는 21번의 정답 답번이 되겠네요. 자, JK 플립플롭 이해하셨나요?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가장 넓게 이용이 된다. 왜?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된다. 그래서 많이 쓰인다. RS 플립플롭보다. 아울러 보수가 출력되는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1일 때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방금 전에 강조해드린 부분인데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 부분이죠.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돼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무엇인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그렇죠. JK 바로 튀어나오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RS로 정답 표시하셨으면 큰일 나요. 22번의 정답은 JK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과 우리 그죠 이 게이트 플립플롭 부울대수 부분들 정말 이게 직접 강의 우리 얼굴을 보고 강의하는 강의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좀 어렵죠. 어찌됐든 간에 가장 넓게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돼서 가장 널리 대응할 수 있는 건 JK 플립플롭 반드시 좀 알고 가시고요. 또 플립플롭의 종류 RS, JK, TDD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RS 플립플롭 나왔네요. 가겠습니다. 그 RS 플립플롭 이 R은 리셋을 뜻하고요. S는 셋을 뜻해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RS 플립플롭에서 S가 1이고 세트가 1이고요. 아, 리셋이 1이면 아까 그랬었어요. 둘 다 1이 오면 안 되거든요. 얘는요. 그래서 부정, 불능 상태가 돼요. 아까 JK에서는요. 반전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가겠습니다. RS 플립플롭에서 S가 0이고 R이 0이면요. 전 상태의 불변이 된다.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애들이 S도 0이고 R도 0이라는 거는 세트도 0이고 리셋도 0이라는 건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 상태의 불변이죠. 가겠습니다. 자, S도 0이고 R이 0이에요.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둘 다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전 상태 불변. 자, 불변. 불변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S가 세트라 그랬었죠. R은요, 리셋이죠. 리셋이 1이에요. 리셋의 개념은 다시 돌아가는 0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트가 1이 돼요. 리셋은 0입니다.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세트가 1이죠? 그럼 바로 세트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세트. 뭔가 세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S도 1이고 R도 1이에요. 도대체 둘 다 1이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었죠. 부정, 불능, not allowed, 허락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JK 플립플롭에서는 반전이 된다. 그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RS 플립플롭과 JK 플립플롭.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이 J가 셋의 역할을 하는 거고 K가 리셋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3번. RS 플립플롭에서 S가 1이고 R이 1이면 출력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RS 플립플롭은 태어날 때부터 둘 다 1이면 안 된다라는 얘는 그 팔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Not Allowed 불능이 된다는 얘기죠. 23번의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24번 가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좀 올릴까요? RS 플립플롭에서 CP가 1이고 여기서 CP라는 건 이제 클럭 펄스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맥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맥박이 떠야 뭔가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논리로 해서의 그 클럭 펄스가 1이고 S가 0, R이 0이면 자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죠. 그때 출력 휴의 상태는 무엇인가? 4번 0으로 리셋된다. 불변 상태이다. 1로 셋된다. 부정이 된다. 정답은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S도 0, 리셋도 0이고 셋도 0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답은 불변 상태이다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3번에 RS 플립플롭 둘 다 1일 때 S1, R1일 때는 불능이 된다라는 거, 얘는 허락을 안 하겠다라는 거, Not allow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0일 때는 불변 상태이다라는 거. 좀 어려움도 보이지만 여러분들 좀 약간 감이 좀 잡히시리라고 믿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그레이 코드, 이징 코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어딨나요? 오른쪽에 있나 보네요. 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 또 반대 개념도 있죠. 그레이를 이진수로 바꾸는 건데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그 하고 직진, 직진이라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11 이진수를 우리가 이제 그레이 코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반대로도 처음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 주어진 대로 이그라는 거, 아까 제가 직진 맨 처음에 1011에서 맨 처음에 1은요 그냥 무조건 내려요. 이건 약속입니다. 1을 그냥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아까 직진이라고 했었어요. 오른쪽으로 직진인데 이 2라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0하고 뭘 하냐, 익스클루시브 OR, XOR을 적용시켜요.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OR하면 둘 다 서로 다르니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결과가.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얘하고 0하고 1 또 다르네요? 익스클루시브 OR 서로 다를 때 1 아니겠습니까? 1이죠. 됐고 또 11은 서로 같지 않습니까? 같을 때는 뭐가 된다? 0이 되죠. 익스클루시브 OR 111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이진수 1011을 방금 전에 그 예를 보여드렸던 그 문제예요. 그레이 코드로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111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11 0 어디 있나요? 정답 4번이네요. 111 0. 이해하셨나요? 자, 26번 또 바로 풀죠. 26번 이진수 0110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0110을 이진수 그레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일 처음에 0은 어떻게 된다? 그냥 내려라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럼 0이 되는 거고, 직진이라고 했었죠? 0하고 1 익스클루시브 5하면 서로 다르니까 1이 되는 거고, 1하고 1 같아요. 그럼 뭐가 된다? 0이죠? 1하고 0 다르죠? 1. 0101. 정답은 26번에 답번이 되겠네요. 0101. 그래서 이진수를 그레이로 바꾸는 것도 잘 알고 가셔야 되지만, 문제 나온 대로 25번, 26번처럼 그레이를 이진으로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들 교실 통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개념이죠? 지그재그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레이 코드, 아, 방금 전에 풀었었죠? 27번이네요. 자, 27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AND 연산, OR 연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겠습니다. AND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AND라는 건 둘 다 동시에 개념이죠. 그래서 AND 연산, 둘 다 1인 경우에 1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보기를 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시험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0100101이죠? 자, 요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0110011 이 부분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눈으로 절대 나란히 놓고 보시면 절대 안 풀려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지금 결과를 보니까 0100101이에요. 그리고 따서 이렇게 가만 공통점을 보니까 서로 1일 때만 1이에요. 서로 1일 때만. 여기 부분이죠. 서로 1일 때만 1.
이해하셨나요? 아, 서로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 뭐예요? 둘 다 1인 경우 1인 거. AND. 그죠? 그 AL이라는 거는 Arithmetic Logic Unit. 그죠? Arithmetic 계산한다. 산술, 연산, 논리 장치 아니겠습니까? Logic Unit. 그 논리란 뜻이고 유닛은 장치. Arithmetic 산술. 그래서 ALU라는 거는 산술, Arithmetic, 로직, 논리, 산술, 논리, 장치, 유닛. 그래서 ALU를 통해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졌다? AND 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다 1일 경우 이렇게 된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다음 그림의 연산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물론 얘는 네 자리니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유 뭐 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해서 풀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아요. 뭐 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 눈이 이게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혼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이라 제가 어떻게 푸는지는 못 보니까 혼내지는 못해드려도 절대 이렇게 푸는 분은 제가 지금 얼굴 막 찡그리고 좀 그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저처럼 만들고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연산을 하라? Arithmetic Logic Unit 이 안에 AND 연산을 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 AND 연산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AND라는 건 둘 다 1일 때 1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뒤에서부터 가요. 둘 다 1일 때 1인 건 여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둘 다 1일 때 요 부분, 요 부분. 그럼 결과가 그 부분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10. 그럼 27번의 정답은 답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드시 이렇게 푸십시오. 라는 거. 제가 드리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28번도 마찬가지죠. 28번 같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풀면 우리 보통 이제 속된 말로 취약이에요, 취약. 이거 틀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100, 0100, 1101.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장에서 보통 문제를 풀 때요. 한 문제당 1분씩이 안 걸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신 분에 한해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는 시험 문제, 시험 되게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는데. 저희 강의 듣고요. 저희 교재 선택해서 공부하시고요. 저희, 이, 물론 우리가 풀 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우리 이기적인,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해드리는 거지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0, 1, 1.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천천히 푸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이 덤벙대나, 안 덤벙대나, 침착한가 안 침착한가 그거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성격 테스트.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문제는요. 이건데 결과가 뭐냐면 천천히 쓰세요. 0, 1. 이거 또 옮기다가 틀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절대 천천히 천천히 0, 1, 0, 0, 0, 1, 0, 2. 우리 서둘러서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썼어요. 이랬을 때 이 결과인데 무슨 연산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보니까 둘 다 1일 때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까 이제 우리 봤던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 또 여기네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위치가 좀 안 맞았지만, 그 다음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연산?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답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28번이 아까 봤던 얘예요, 얘. 그렇기 때문에 둘 다 1일 때 1인 경우이기 때문에 AND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끝에 111, 여기 또 111, 두 번째 여기 111, 앞에서 두 번째 111. 자, 28번의 정답 AND 연산이 되겠네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어딨나요? 가장 왼쪽으로 또 이동해야 되겠네요. 명령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어가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인스트럭션 명령어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그 명령어의 형식은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명령 코드부,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해라, 어디 가서 번지가 있어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오퍼레이션 코드, 오퍼레이션이 뭐 우리
수술하다는 뜻도 있고요. 오퍼레이팅, 오퍼레이션 작동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코드, 연산자, 어떤 일을 해라. 그죠? 명령 코드가 되는 거고, 어디 가서 해라. 오퍼랜드 주소부가 되는 거죠. 이 주소부는 이제 모드, 레지스터, 어드레스 이렇게 또 세분화돼요. 그러면 인스트럭션은 가장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명령 코드부와 오퍼랜드 번지부로 구성이 된다. 시험지 잘 나와요, 여러분들. 29번에 정답은 라벌입니다. 물론 지금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라는 건 좀 모순이 있어요. 다 잘 나와요, 여러분들. 명령 코드부와 번지부다라는 거죠. 30번. 인스트럭션의 구성에서 처음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바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OP 코드,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번의 정답은 답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명령어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31번 가겠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인데, 일단은 주소 형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 0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 주소라는 건 주소가 없는 형태죠. 0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0 주소 형태는 우리가 스택 구조다.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스택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뷔페죠. 뷔페라고 그러죠. 음식 있는 데 가서 이제 그 먹는데 뷔페 가서 뭐에다 담아 먹습니까? 접시 아니겠습니까? 뷔페 가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뷔페 가면 접시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분들 이게 뷔페 가면 접시를 이렇게 쌓아놔요. 그렇죠? 이렇게 쌓아놓는 그 형태를 우리가 스택이라 그래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접시를 쌓아놓는 것 같은 쌓아놓는 형태를 스택인데요. 우리 뷔페 가서 이렇게 접시가 쌓여 있는데 밑에 접시부터 빼는 분 계세요? 무거워서 빼지도 못하고 잘못 빼다가 그거 깨지고 창피당해요. 창피당하죠. 위에 있는 접시 먼저 빼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접시가 가장 마지막에 놓인 접시지만 가장 먼저 나가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선형 구조다. 선과 같은 형태. 삽입과 삭제가 요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스택이에요. 그리고 라스트 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라스트 인, 레스트 인. 마지막에 들어온 놈이 퍼스트 아웃. 먼저 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깔린 접시가 처음으로 나가요. 그렇다 우리가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스택 어렵지 않아요. 뭐 스택, 리포 구조,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선형 구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뷔페 가서 접시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깔린 접시가 놓인 접시가 제일 먼저 나간다.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개념. 이해하셨나요? 삽입과 삭제가 요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요 뷔페 접시고요. 그다음 또 이거 있어요. 요즘은 뭐 찾아보기 힘들 텐데 동전 저금통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택시 기사분들 가끔 쓰는 분 제가 봤는데 동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넣는 경우 있어요. 요즘은 뭐 동전 크기가 다 달라서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뭐 이렇게 쭉 넣어놔요. 넣어놓고 나서 뺄 때, 그죠? 위에서부터 빼는 거죠. 바로 요 동전 저금통이 그랬었어요. 요즘 뭐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 예로서는 좀 부적합하고 뷔페에서 이 접시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0 주소가 바로 이 스택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좀 알아두시고 뭐 외우는 방법은 뭐 영스 그렇게 좀 알아두셔도 되겠죠. 영스 0은 스택이다. 그렇게. 자, 문제 몇 번인가요? 31번인가요? 찾으러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나요? 맞네요. 위로 올라가는 거 맞네요. 31번. 주소 지정 방식 중 기억 장치에 접근할 피연산자가 없는 것으로 산술에 필요한 명령어는 스택 구조 형태에서 처리한다. 자, 스택 그러면 아까 바로 0 주소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 자, 1주소라는 거는요, 주소가 하나 있고요. ACC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영어 알파벳 A가요. 영어 알파벳 A가, 우리 A, B, C, D, E, F, G 알파벳 아니겠습니까? 몇 번째로 나와요, A가요? 다시 한 번요. 영어 알파벳 A, B, C, D에서요, A가 몇 번째로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1주소.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에이, 좀 억지인가요? 에이, 억지라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기억만 나면 좋죠. 그래서 1주소라는 건 주소부가 이제 한 개인데, 누산기, ACC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2주소, 주소가 두 개 있는 경우,
3 주소, 주소가 3개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될 거, 3 주소는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가 3개가 존재하므로 원래의 값이 보존된다. 이것도 좀 같이 좀 덤으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2번. 0 주소 명령은 연산 시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가? 0 스택 찾으러 갑시다. 여기 있네요. 32번의 정답 4번이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32번의 4번 같은 경우는 Q 있지 않습니까? Q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로 들어와서 1로 나가요. Q 개념이고. 대큐라는 거는 더블 엔디드 Q 그래서 끝나는 곳이 두 개입니다.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물론 이제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 그렇게 깊이는 못 다뤄요. 그래서 원래 스택 Q 대큐까지 반드시 이게 이제 자료 구조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택까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가겠습니다. 33번 역시 주소 지정 방식인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가겠습니다.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는데요. 직접 갈 거냐, 한번 갔다가 거쳐서 갈 거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이렉트 어드레싱.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격장치 내 주소예요. 한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참조에서는 이래고요. 간접이라는 거, 인다이렉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축구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슛을 때려서 골인 넣어버리는 건 이제 직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접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넣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서 그 사람이 넣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겠습니다. Indirect Addressing. 명령어의 주소 부분으로 지정한 기억 장소의 그 내용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한 번에 가지 않고 두 번에 가야 된다. 33번 가겠습니다. 명령어 내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려워요.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유연성은 좋으나 여기서부터 신경 쓰시면 돼요. 주소 참조 횟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인가? 앞에는 어렵게 어렵게 설명해놓고 막판에 힌트를 확 줘버려요. 참조 횟수가 많아요. 아까 한 번에 끝나는 건 직접이고 횟수가 많다라는 건 이제 간접 개념 아니겠습니까? 33번의 정답은 간접, indirect addressing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조 횟수가 많다라는 것만 지금 신경 쓰시면 돼요. 메모리 참조 횟수가 2회 이상이다. 간접. 34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34번.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의 주소를 나타낸다. 단순한 변수 등을 액세스하는데 사용된다. 뭔가요? 주소분에 있는 그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직접이죠. 뭐 직접 어드레스. 그래서 직접과 간접고 차이점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거 절대 번지나 absolutely 절대적으로 또는 absolute 절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억장치 고유의 번지로 16진수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계속 그냥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번지죠. 시험지 잘 나와요. 반드시 지금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요. 16진수로 0, 1, 2, 3, 4 요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나왔네요. C-H-A-N-N-E-L 채널. 여러분들 우리 채널 하시면은 TV 채널 생각나시죠? 만약에요, 제가 이거 항상 그 수업해드릴 때,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 TV에 채널이 없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KBS를 보다가 MBC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MBC 방송국으로 막 그 안테나 손 들고 막 가야 되잖아요. 다 갔어요. 아니다, SBS다. 그럼 다시 SBS 방송국 가요. 만약에 채널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테나 손 가지고 막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옛날 얘기입니까? 그죠? 채널이 있으면은 우리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번호만 누름으로 해서 채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채널이 없다면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 컴퓨터에도 채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류가 있는데 멀티플렉스, 멀티라는 거는요, 많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멀티라는 단어. 요즘 하도 뭐 이제 멀티미디어, 멀티라는 말 뭐, 그죠? 다재다능, 멀티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채널은 어찌됐든 간에 시험 문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요, 여러 개라는 말이 반드시 등장해요. 여러 개가 영어로 뭐라고요?
멀티. 그래서 그 멀티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개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저속에 여러 입, 여기 또 여러가 또 나왔어요. 저속에 여러 입출력 장치, 뭐 프린터나 이제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 카드 리더기나 이런 거, 여러 개의 서브 채널이 있어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채널이다. 앞에 바이트가 붙던 말든, 아무튼 바이트에요. 이거 여러분들 좀 간혹 가다 장난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제가 시험을 진행할 때 이 바이트를 좀 말장난을 좀 쳐요. 좀 추잡스럽게.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인데, 멀티플렉서가 들어가면 여러 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속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 개니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셀렉터. 셀렉터 채널은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셀렉터는, 근데 이 셀렉터, 그런데 그 제가 셀렉터 발음을 하면서 왠지 좀 스피드하지 않습니까? 셀렉터하지 않아요. 셀렉터 채널 발음이 빨라져요. 셀렉터 채널은요, 의미 그대로요, 고속이에요. 주격 장치와 고속의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속의 입출력 장치라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프린터나 카드에 비해서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가 그나마 좀 고속이다 이거지. 뭐 또 자기 테이프가 느리다 그래서 고속이 아니니 뭐 이렇게 말장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개념 장애 하지 마시고요.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세서로 한 번에 한 개의 장치를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고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셀렉터예요, 여러분들. 셀렉터, 우리가 그 셀렉트하다. 셀렉트는 선택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S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스피드의 S. 고속.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셀렉트 채널. 제가 셀렉터 이렇게 천천히 발음 못 해요. 셀렉트 채널. 고속이에요. 선택.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고. 다음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자, 블록이라는 개념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트 경우인지 블록인데 얘는 블록 단위로 이동시키는 멀티플렉스 채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셀렉트 채널과 멀티플렉서의 짬뽕 형태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도 좀 알고 가시고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도 문제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35번.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계된 채널은 무엇인가? 자, 여러 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 개. 여러 개 나오면 뭘 골라라? 멀티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35번 같은 문제는 정보처리 기능서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도 멀티가 여러 개라는 뜻만 아셔도요. 가번의 심플렉스요? 레지스터? 셀렉터? 멀티플렉서? 정답은요. 멀티플렉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또 저희 교재를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맞출 수 있겠지만 여러 개 멀티 이해하셨나요? 시험 문제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씩 웃으면서 한번 맞춰주시는 거죠. 자, 이번 시험 문제 또 나오나요, 선생님?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가 왜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겠습니까? 자주 나오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또 가겠습니다. 이번엔 또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나? 36번.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가? 동시라는 말도 뭐 똑같죠. 이거 여러분들 문제 봐보세요. 뭐가 달라요?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고 나머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은 작동돼서 설계된 채널은 그죠? 정답은 멀티플렉서. 아예 뭐 채널이란 말도 다 생각해버렸어요. 이거 영어 단어 시험 같아요. 문제 바꿀게요. 다음 단어 중에서 여러 개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죠? 정답은 멀티플렉서. 36번의 정답 답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37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전자계산기 일반 자주 출제되는 가겠습니다. 37번 위에 있나요? 오른쪽으로 가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지스터. 버퍼 레지스터인데 이 버퍼라는 개념은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완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충이요. 완충이라는 건 속도를 갖다가 제어하겠다. 어떤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퍼라는 게 나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 있죠? 이 키보드에 보면은 키보드 버퍼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 버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요. 키보드가 있어요. 마우스가 있다고 치고요. 자, 마우스는 이제 여기서는 좀 상관이 없고 키보드에는 키보드 버퍼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요즘 타이핑 빠르신 분들 많죠. 이 타이핑을 드르륵 쳐요. 그러면 모니터에 타이핑한 글씨가요 순간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쩔 때 나타났다가 너무 타이핑이 빠르면 한참 후에 드르륵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 한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키보드를 통해서 타이핑한 그 내용이 데이터가 키보드 버퍼에 저장되었다가
여기서 우리 본체를 통해서 모니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키보드 버퍼가 없다면 이 속도를 어떻게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빠르시잖아요, 타이핑. 바로 그 키보드 버퍼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버퍼 레지스터는 뭐냐면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로 입출력 장치나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동작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레지스터에서도 그 게이트에서도 버퍼가 있지 않았습니까? 버퍼라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가 들어가서 S가 나온다. 그러면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2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걸 붙이면 낫이 된다. 그럼 반대가 된다 그랬었죠.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0, 요게 들어가면 낫 개념, 없으면 그냥 버퍼 그대로 들어가는 거. 이해하셨죠? 이 버퍼라는 게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칠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주번 칠판 지워, 그죠? 네, 지웠습니다. 37번.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세요. 2003년도, 5년도, 6년, 6년, 7년, 8년, 9년, 그죠? 이제 또 나올 때 됐어요. 정답은 버퍼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정답. 버퍼 레지스터. 아울러 여러분들 이거 같이 좀 쉬프트 레지스터 알려 드릴게요. 그 클럭 펄스에 의해서 아까 이제 사람으로 지나면 맥박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오른쪽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동이 바로 영어로요. 쉬프트예요, 쉬프트. MOV, 무브도 이동하는 거지만요. 영어에서 이 쉬프트가 자리 이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좌측으로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뭐냐? 시프트 레지스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퍼 레지스터, 시프트 레지스터 같이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30선에서 전자계산기 1반 019까지 해서 총 37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천천히 자세하게, 또 이 전자계산기 구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저희 책을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이 강의 먼저 홀라당 들으시면은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드리고 아무리 천천히 설명드려도 어려워요. 반드시 저희 교재를 가지고 미리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드리면 아마 효과가 더 배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이어서 강의를 안 하고요. 여기서 끊고 다음 강의에, 잠시 후에 뵙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패키지 활용, 자주 출제되는 패키지 활용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밤늦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개인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 그죠? 그 목적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